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저 제주 서귀포 사는 서혜옥입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부사님. 멀리 전화 예,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습니까? 저 사연은요, 네. 제가 기도를 한달 기도를 몇번 했는데요. 네. 기도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기도를 한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기도 중에서에 네. 제 몸에서 검은 물체가 나오더니 어느 누군가가 저를 그 물체를 꼭 안고 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반야신경이 잘못 하는데 반야신경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거였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몇번 이렇게 해도 이건 너무 알아주지도 않은 이야기고 어떻게 하나 오늘 손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런 현상을 왜 일어나는 건지. 한달 기도를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여러 날 어느 날, 그 기도 기도 중에 이제, 중에, 네, 기도 중에 본인 몸에서 검은 물체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고요? 예, 검은 물체, 시커먼 물체가 예, 네. 누가 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기도 중에 그렇게 검은 물체가 누가 안고 나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렇구나. 나가고 나서는 막 반야신경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막 반야신경을 막 놓으더라고요. 막 색적시공 하면서 제 입에서 예. 네. 그 나가고 나서부터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꾸 외우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막 에아지벌이 돼. 네. 그럼 보살님은 이는, 아주 기도 중에 큰걸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가피를 얻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살님 내가 볼때 물어보는 게 무슨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나도. 사람들이 흔히 얻지 못하는 부분을 보살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예. 내 마음에 아주 그 몸에 있었던 아주 나쁜 예.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그 반야신경도 안 이어졌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저절로 반야신경이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 기도 잘하신 거죠. 잘한 겁니까? 네, 아주 저는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기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더 예. 큰 가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다리를 좀 골절을 해갖고에 네. 다리가 이래 절을 잘 못합니다. 절을 못하면 앉아서는 저는 백팔배를 하고 나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 기도가 좀 됐는데, 네. 이 다리가 아프고 나니까 그냥 앉아서 하니까 잡념도 생기고 이래 기도가 잘안 원래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절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부분을 꼭 골라서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예. 본인 처지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우선일이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렇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게다 많거든요. 예, 근데 이래도 이렇게 해도 할수 있고 저렇게 해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또다 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 마음이 변한 거지 다리 그렇죠. 골절된 거하고 기도 안 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자꾸 마음이 그래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살님 마음에 병이 든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흩어지는 마음을 다 잡으셔가지고 예.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기도를 옛날에 맛봤듯이 내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예. 그 검은 물체가 빠져나가고 반야신경이 저절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피 이상의 가피가 또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막 좋은 게 오겠지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아주 전번에도 기도할 때 바라는 마음으로 안 했는데도 그런 가피가 왔잖아요. 예, 그때는 그냥 무심코 했는 기도죠, 그러니까 다. 기도는 무심코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보살님이 자꾸 마음. 뭔가 한번 봤기 때문에 뭐가 또안 보이나 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상무념으로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예. 잡념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잡념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 잡념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 아우,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좋은 법문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살님 아주 열심히 기도하셔서 아마 누구든지 체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그 부처님 가피를 체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만끽하다 보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더 큰 가피가 함께하고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스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바라지 마라.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라. 무상무념의 상태로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삼매가 가능하고 삼매를 통해서 진정한 업장소멸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주록 보살님 지금까지 노력하셨듯이 청정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더욱더 큰 가피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